동아. 그놈아. 그놈아, 태양 슈퍼 앞 사거리에 걸린 현수막 봤냐? 왜? 뭐라고 써 있는데? 오토바이랑 사람이랑 부딪혔나봐. 목격자를 찾고 있대. 혹시 중국집 오토바이? 너 뭔가 알고 있는 거 맞지? 왜 이렇게 떨어? 나 그 사건 현장에서 증거 인멸했어. 무슨 증거? 거기 떨어진 군만두 집어먹었어. 야, 너 그 짓 하고도 무사할 것 같아? 무덤까지 가져가자. 우성아, 소개팅 들어왔는데 너 할래? 어떤 여잔데? 되게 착하고 사람이 됐더라고. 남자 스펙도 안 따지고 재산도 안 보고. 괜찮네. 나이는? 48. 너 미쳤냐? 앞으로 나 볼 생각도 하지 마. 그 여자는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안 하고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? 만둣집 하셔. 만나나 보자. 하나마, 너 이사한 데는 어때? 햇빛도 안 들고 습하고 사람 살 곳이 아니야. 반지하라고 했지? 창문 열면 지나가는 사람 다리밖에 안 보여. 동네가 어딘데? 여대 앞. 게다가 비 오면 전부 우리 집 창문 앞에 모여서 비를 피해. 아, 누군데 그 오빠가? 말해봐. 야야, 이 오빠야? 말해봐. 자신있게. 알았어, 알았어. 오빠, 저기요. 또 왔냐?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라. 아, 어떡해. 아, 말해봐, 빨리. 오빠, 저기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. 그냥 가라고. 한음, 대단한데? 갑자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냐? 담배 심부름 한번 해줬더니 계속 오네. 야, 너 그딴 거 하고 얼마나 받냐? 100원. 아이유 이번에 새 앨범 나온다더라. 관심 없어. 아이유 점수로 치면 한 28점? 너 아이유 좋아했었잖아. 아이유 이현우랑 같이 영화 본 이후로 점수 떨어졌어. 기사 봤는데 그냥 친구지 남자로는 안 본대. 그래? 그럼 어떤 사람이 남자로 보인대? 웃는 모습이 이쁜 남자. 어디서 나 또 봤나 보네. 아이유 플러스 1점!